10개 중에 7개가 지금, 그죠? 네. 이렇게 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전 손톱을 깎아본 적이 없어요. 뭔가 이쪽 이렇게 네 개는 좀 이쁘다, 그죠? 네. 이쪽도 열심히 잘 길러와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는 잘 지켜왔고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도 그나마 잘 지켜왔는데 얘만 그죠? 넣어주세요. 이게 그 인스타에서 판매하시던 거예요? 네. 언니 같은 손님들을 위해서 손톱 색깔이 좀 괜찮아 보이는. 근데 이것도 평평해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명한 걸로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핑크를 바르는 거지. 색깔이 예쁘게.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아가지고. 애초에 아무것도 침입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리는 게 좋아요. 자꾸 이 안에, 왜냐면은 어디 부딪히면 상처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거지, 얘로. 그래서 손톱 다 기를 동안 좀 예뻐 보이라고. 손톱을 내밀기가 조금 부끄러워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손톱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또 진한 컬러는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맞죠. 손톱이 너무 눈에 띄니까.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컬러로. 그래도 저번보다 더 예뻐. 네, 그죠? 길어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맞아요. 갈수록 예뻐질 거예요. 관리 너무 잘해왔어, 진짜. 오늘은 요거 두 개 윗부분 자라 나온 거 다시 메꾸고, 오른손 엄지랑, 왼손 검지 중지 다시 복원할게요. 네. 참으니까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네.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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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는 잘 해왔고. 여기도 그래도 안 뜯었나 봐요? 뜯었어요. 뜯었어요? 네. 근데 다 물어서 왔는데? 아, 그래요? 빨갰는데. 최대한 깔짝깔짝. 안 뜯지 말라니까. 안 덮여 있으니까 자꾸 뜯죠? 네.
여기는 처음에 상했던 부분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거의 다 끝나가요. 거의 다 끝났어. 여기도 여기까지 내려왔다. 얘가 더 빨리 끝나겠네. 여기도 지금 여기가 상했던 부분, 요만큼이 자란 부분이에요. 여기도 많이 자랐다. 여기 얘랑 같이 해야 되잖아. 응, 얘랑 얘를 제일 나중에 했잖아. 네. 많이 자랐죠? 네. 다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많이 자랐다. 네. 애들이 보고 되긴 되는구나. 그 부지런히 잘 와가지고 더 잘 됐죠. 막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이러면 잘 안 되는데 너무 성실하게 자라가지고. 고기는 진짜 손톱이잖아. 그쵸? 이거 진짜 손톱이야. 여기도 오늘 길이 자르면 멀쩡한 손톱만 남겠다. 진짜요? 응. 보면은 그러네요. 여기까지가 상한 손톱이었잖아요. 오늘 요만큼 자를 거니까. 손톱만 나오면 복구했던 건 지우는 거예요? 지워도 되고 계속 해도 되는데 네. 웬만하면은 한 3개월 정도는 더 계속 하는 게 좋아요. 다시 안 되돌아가게 하려면. 근데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는 그만 오셔도 돼요 할 때는 그냥 동네에 있는 샵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젤까지는 안 해도 그냥 케어라도 해서 손톱 모양 계속 다듬으면은 더 괜찮을 거예요. 젤을 덮어주면 더 좋기는 한데 왜냐면 그러면 안 뜯게 되니까. 너무 아까워. 시간도 아깝고.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 여기도 오늘 바짝 자르면, 네. 근데 여기는 그래도 한 다음 정도는 돼야, 그죠? 여기 아직 살짝 안에 남아있어서. 근데 거의 다 됐어, 여기도. 엄지가 이만큼 자랐는데. 진짜. 여기 자르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여기도 여기 자르면은 거의 다 없어졌고. 이쪽을 더 늦게 시작했잖아요. 여기도 다음번 올 때쯤이면은 되겠는데? 됐어요? 네. 아니다. 한 두 번은 더 해야겠다. 여기도 그래도 요즘 요만큼. 그래도 많이 자랐어. 엄청 많이 자랐어. 여기는 새끼손톱 빼고는 다 안 좋지 않았었나요? 그죠? 네. 저 검지 다 멀쩡해졌어요. 여기 중지도 다 멀쩡해졌고. 여기 얼마 안 됐어요? 약지랑 엄지가 제일 얼마 안 됐어. 그래도 여기도 두 달이면 되겠다. 일단 다 돼가네. 여기도 지금 요만큼. 여기만 한 두 달 정도 더 자라면 될 것 같고, 그죠? 네. 나머지는 여기도 두 달만 더 자라면 될 것 같고. 진짜 많이 자랐다. 일단 이 바디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얼마만 돼 보면 길이 줄일게요. 진짜 이쁘다.
이제 길어서 너무 불편하다. 오른손은 바짝 자르니까 다 없어졌어. 좋아요. 아, 안 좋은 손톱. 예. 응. 여기는 한 달. 한 달이요? 응.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달이면 될 것 같아요. 한 달만 더 길면 될 것 같아. 어, 여기도 가짜 손톱 다 잘려 나갔다. 이제 5cm만 남았네. 이따가 길이 좀 더 다듬으면 가짜 손톱 끝이에요. 진짜 엄지만 남았다. 자, 가정용은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걸 생각하고, 자, 잡아봐요. 떨리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하고, 어, 그치? 그 다음에, 잡고, 아,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기 안에 살을 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그리고 1mm씩만 앞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손톱이 안 깨져. 아. 눌러봐요. 그다음 둥글게 해서 눌러봐요.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럼 아파. 그다음 끝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너무 뾰족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모서리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모서리만 한번 이렇게 그리고 요쪽도 이렇게 넣어서 들어갔나요? 아니요, 안 들어갔어. 이렇게 넣어서 이만큼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요런 걸로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근데 막 이런 거 다 재질이 다르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다 달라요. 아, 거칠기가 달라요. 아. 그러니까 우리 사포가 거칠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거칠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쪽이 거친 쪽이고 이쪽이 부드러운 쪽이 이렇게 만져보면. 네. 어, 그죠. 어, 그다음 이쪽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한 다음에 이거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매끈해져요. 만져봐요. 어. 모서리 없어졌죠. 네. 어, 이렇게 자르는 거야. 태어나서 처음 손톱 깎는 거 배웠죠. 이게 되긴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네요. 진짜 여기 끝에만 조금 남았다, 그죠? 네.
지금 제가 손톱 영양제 만드는 중이거든요. 진짜요? 샘플이에요. 아직 미완성이긴 하지만. 오일이 아니라 영양제예요? 네. 만져봐요. 안 미끌거려요. 그냥 촉촉하죠. 손톱에 스며드는 제형으로. 오일, 저 이렇게 막 오일 남는 거 싫어해서. 저도 막 손에 묻는 거 싫어해서. 근데 이건 스며들면 안 남는 거. 안 끈적거려요? 괜찮죠? 네. 보습 겸 영양제. 저는 체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추천해주신 거 샀는데. 이 로션? 네. 맞아, 이거 좋아. 안 끈적거리잖아요. 안 끈적거리고 보습도 잘 되고. 맞아요. 자, 어디 볼까? 와, 손톱 진짜 예뻐졌다. 와, 이 옛날 거랑 따뜻해서 붙여내야 돼. 자, 수고하셨습니다.